글리슨. 우리가 글리슨 하면 글리스링에서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글리스닝. 그치. 구리의 링. 그치. 구리 반지 생각하라 그랬죠? 반짝반짝. 빛나는 이란 뜻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면은 글리스닝 스노우. 반짝이는 눈 내리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생각하면 돼. 이슬이고. 세팅이라면 얘는 그냥 천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천조각. 자, 여기서 현관펜 치러야 됩니다. 스윗샵. 아, 요게 이제 독해했던 데서 잘 나오는데요. 스윗샵. 스윗샵. 풀어본 적 있지? 독해에서. 스윗샵. 노동력 착취의 현장이다. 땀 흘리는 가게다. 딱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없고 꽉 막힌 곳에서 땀 질질 흘려가면서 그저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력 착취의 현장을 스윗샵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로 우리가 뭔가 달아오르다, 뭐 배결하다 그러는데 뭔가 그로한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그로가 자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성장하는 느낌, 빛이 조금씩 자라는 느낌, 그게 글로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배결, 달아오름하고 몸의 삭근거림이란 뜻도 있네요. 몸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죠? 빛나는 것 같잖아.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치? 그것도 글로우고. 예문 보자. Feel a pleasant glow after drink. 한 잔 마시고 난 뒤 기분 좋은 훈기를 느끼다. 그죠? 그러니까 기분 좋은 게 글로우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좀 자라는 느낌, 성장하는 느낌. 자, 뭔가 달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레디에이트. 우리가 이제 레디에이트 하면은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서 빛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치? 이런 것들을 레디에이트라고 해요. 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레디에이트의 동의어가 뭐냐? 이 레디에이트예요. 그리고 동의어가 뭐냐? 일 레디에이트예요. 자, 신기하죠? 이가 붙으니까 뭔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느낌이야.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IR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IR이면 부정이잖아. 그죠? 그러면 방사하지 않는 게 돼야 되는데 이때는 not의 의미가 아니라 en의 의미예요. make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radiate 별표하고요. 얘도 뭔가를 뭔가 바라는 느낌이야. 방사하는 느낌. 그래서 빛나다, 바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빛나다, 바라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irradiate하고 eradicate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irradiate 얘가 뭐죠? ca, ca, ca 막장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irradiate가 irradicate가 근절하다라는 뜻이죠. 뿌리를 바깥쪽으로 뿌리를 바깥쪽으로 위로 빼내는 느낌. root out of 근절하다. 털을 바깥쪽으로 빼내는 느낌, exterminate, 그쵸? 털을 밀어내는 느낌, exterminate,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절하다죠? irradiate하고 irradicate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예문이 하나 나왔는데, 태양이 radiate하고 있대요. incessantly라고 나왔습니다. sense가 붙으면 가다라는 뜻이야. 그쵸? 인이 붙었습니다. 저 인은 뭐예요? 인이야. 만드는 느낌이죠. 계속 가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하는 느낌이니까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요 단어도 중요해. incessantly, 끊임없이. 저 이레데이트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레데이트, 계몽하다. enlighten 하나 써놓으면 되죠? enlighten. en이 붙으면, 그죠? make 이 느낌. 빛을 막 만들어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계몽하다. 예. 그러니까, enthusiasm이라고 하면 열정이잖아. 열정을 막 뿜어내는 느낌이라는 얘기야. 레디에이트. 그래서 열이가 넘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나는 뭐 예능만 나왔는데 그쵸? 그 불빛에서 빛이 나오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매력을 발산하다 해서 radiate with 동그라미 치고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콜로케이션으로 뭔가를 발산하다 할 때는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네요. 이것만 참고로 알아두고 딱지 해도 돼. 뭐, 뭘 훔쳐먹고 왔어요? 자, 자, 6번에 이제, resplendent가 나왔는데, sp가 붙으면은 굉장히 강한 느낌이에요. 뭐, 스파이크 생각하면 돼. 강한 느낌이죠. 그래서 뭐, resplendent 하면은 빛나다, 번쩍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splendor부터 생각을 해볼까? splendor. 얘가 웅장함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splendid. 얘가 웅장함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뭐 화려한, 멋진, 훌륭함 이런 뜻이죠. 화려한, 멋진, 뭐 훌륭한. 그쵸? splendid가 뭐 인상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얘는 명사형으로 웅장함, 멋진, 그렇죠? 화려함 이런 뜻이 되는 거야. splendid. 스플렌더는 자 그러면은 리스플렌던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강조로 쓰인 거고요. 얘가 스플렌디드예요. 스플렌디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플렌던트, 리스플렌던트, 리스플렌던트. 리 니가 숯불에 불을 랜던트. 숯불이든 리 숯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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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던트 숯불에 불을 내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숯불 보면은 후해방 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숯불에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틸레이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우리 뭐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악당을 쫓아가는 주인공이 자동차를 딱 그치? 자꾸 막 가고 있어. 그러면은 신에서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쵸? 신에서 불꽃이 막 튀는 게 신틸레이트야. 신에서 불꽃이 탁 내는 투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불꽃을 내다. 재치 따위가 번뜩이다. 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 시저가 뭡니까? 시저. 가위지라고 하죠? 여기에 S가 붙으면 가위잖아요. 뭔가 잘라내는 느낌이죠? 킬은 뭐 할 때까지 점점 작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르는 느낌이란 얘기야. 그러면 계속해서 자르면은 그 종이가 커져요? 작아져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신틸라 오브 극소량의라는 뜻이야. 소량의라는 뜻이죠. 우리 소량의 하면은 어터치 오브 생각나야 돼요. 어 핸드풀 오브 손에 가득 차봤자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틸라가 소량이라는 뜻입니다. 소량.
우리가 불꽃을 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당을 쫓아가면서 차에 끌려갈 때 신에서 불꽃이 계속 난다는 얘기야. 그 불꽃은 커요? 요만큼 작아요? 굉장히 작잖아. 그쵸? 그래서 소량. 그럼 얘랑 가까울 수 있는 게 뭐야? 아이오타죠. 모디컴이죠. 그쵸? 요렇게 해서 극소량을 외워둬야 돼. 아이오타, 모디컴. 모디컴 탔어요? 너무 많이 했잖아. 그쵸? 아, 요만큼 탔어요? 모디컴 탔어요? 그쵸? 조금 탔다는 얘기죠.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하고요. 자, 다음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8번에 스팽글. 요건 그냥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아. 앵글이 붙었으니까 각이죠. 모든 각에서 스파크, SP, 스파크가 난다는 얘기야. 모든 각에서, 구석구석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외우면 될 것 같고. 다이아멘트, 얘는 이제 불어에서 나온 겁니다.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그렇죠? 전설상의 아주 강한 돌을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다먼트, 다이아몬드, 얘가 전설상의 돌이잖아. 굉장히 단단한 거. 그래서 에러먼트가 단단함이라는 뜻이 있고, 단단함. 그래서 단호함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에러먼트. 아메이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마 다 죽었어. 스페인은 무적한 데잖아. 아메이드가 스페인은 무적한 데. 그렇죠? 자, 다음에 9번. 오늘 뭐 요거 끝냅시다. SC가 붙으면은 동사화 적미어야. SC가 붙으면 오팔레스, 그렇죠? 오팔레스, 오팔레했어 뭐 요런 느낌이네요. 빨래할 때 하얀 비누 여러분들이 알 거야. 빨래 비누, 그렇지? 그거 생각하면 돼요. 유백색에서, 유백색이잖아요, 빨래비누가. 약간 빛이 나기도 하고. 유백광을 바라다인데, 이 유백색이 뭐냐 하면은, 가장 정확한 것은 엄마가 아이 젖줄 때 그 젖 색깔, 우유 색깔 있잖아요. 그걸 유백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밀크색. 좀 탁하기는 하지만은 약간 빛이 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백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팔레센트라고 형용사를 하나 써보세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유백광을 내는 이란 뜻이야. 유백광을 바라면. 광을 바라면. 그런 뜻이고요. 인캔디스, 백열광을 내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캔디드가 보이죠? 솔직함이라는 뜻이야. 그쵸? 솔직함을 좀 만드는 느낌이죠? 솔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보여주는 느낌이잖아. 내 마음을 밝게 밝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백열광을 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인캔디센트. 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강조로 쓰이는 인이니까. 뭐 아니면 캔들 생각해도 돼요. 캔들. 이 캔들을 보고 캔들. 촛불이잖아. 밝혀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밝혀주는 게 솔직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밝게 빛나게 하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 자, 11번 우리가 했습니다. 루미너리. 우리 이 단어 처음 하면서 루미너리 하면서 했어요. 그쵸? 루미너리 무슨 뜻이라고? 선구자, 지도자, 명사. 그쵸? 빛, 루가 빛이고 빛나리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 조명등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루미너리, 조명등. 그래서 조명기구, 루미네어라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자, 1번, 라이팅. 2번, 라이트닝. 이 중에서 조명은 1번일까, 2번일까? 문법 문제로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는 거. 그치? 여러분들 번개 칠 때 소리 잘 들어보세요. 번개 칠 때 링 하고 소리 나죠? 번개 소리.
어떻게나 해봐. 번개 소리. 번개 소리. 링 하고 나는 거야. 링. 얘는 번개고요. 얘가 조명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 형광등 칠 때 무슨 소리 나요? 링 하고 소리나 팅 하고 소리나. 킹, 그렇죠, 킹. 조명은 킹이야, 그래서. 자, 뭐, 이렇게 하고 또 단어가 또 있죠? 플로레스 생각, 플로레스. 얘는 플로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꽃이죠? 꽃은 조금 화려하고 빛나고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광 현상을 나타내다, 형광을 바라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났어요. 플로레센트의 동요로 루미너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얘가 형광빛을 발하는 이란 뜻이야. 형광빛을 발하는 이란 뜻입니다. 루미너스, 플로레스, 플로레센트. 이렇게 해서. 자, 뭐, 이렇게 나왔고요. 뭐, 아무튼, 우리가 이제 빛하고 관계된 게, 루라는 게 빛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럭스라고 하잖아. 럭스. 이게 빛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죠. 빛의 강도. 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로맨 하면은 얘가 광속이에요. 참고로 알아두고, 광속. 루는 빛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여기도 들여다 보세요. 꽃이, 플라워가 루, 빛나고 있는 느낌이죠. 루미네어, 빛나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암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눈부신 하자. 네요.